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사용하는 요넥스 이존 GT 남성용 드라이버 드디어 한국에 입고가 됐습니다. 신제품입니다. 신형이고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김효주의 아이언, 요넥스 이존 GT, 임진환 프로님의 아이언, 요넥스 로얄 이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얄 이존은 아직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존 GT 먼저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중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그것 때문에 생산력이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시타체를 받아서 오,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별론데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쳐보는데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심지어 샤프트가 부드러워도 다 받아주고 강해도 강한 대로 쭉쭉 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드라이버인데 리뷰를 할 수가 있나? 없어 못 파는데. 근데 여러분께 좋은 소식, 바로 재고가 입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시타체를 가지고 이미 뭐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페이스를 보면 뭔가 이 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맞춰라. 여기에만 맞추면 무조건 잘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스위스팟의 이 형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스위스팟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그루브가 보통 이렇게 수평형 그루브인데 이건 일자형 그루브예요. 버티컬 밀링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루브가 있는 건 공에 백스핀을 주면서 공이 일단 떠서 올라가게끔 상승을 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아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 무게 중심, 무게 배치를 통해서 뒤쪽에다가 무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이드월까지 배치를 해서 강력하게 받아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굳이 띄우는 건 이 클럽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해줄 거고 여기는 버티컬 밀링을 통해서 방향성을 보장을 해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자신감이 보이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주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는 단조 머레이징, 그리고 이 위쪽은 어쨌든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두들겨 보면 어때요? 소리가 카본 소리가 나죠? 카본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텅스텐 합금으로 해서 이 조그만한 크기여도 무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넥스에서 볼 수 있는 남드 테크놀로지, 그래서 RK03GT 샤프트 모양이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이 레귤러 샤프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450cc 10.5도, 그리고 길이는 45.75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요넥스 이존 GT 드라이버는요, 9도 그리고 10.5도의 드라이버 두 가지 로프트가 나오는데요. 9도는 뭔가 좀 잘 친다는 느낌, 잘 치는 사람이 칠 것 같은 그런 로프트잖아요. 그래서 S와 SR만 있습니다. 9도는. 그리고 10.5도는 R과 SR만 있어요. 그런데 R은 샤프트 무게가 45g, 그리고 SR은 52g, 그리고 S는 57g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옥 선생이 뭐 50g대 S를 쓴다라고 하면 57g짜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R을 쓰게 된다고 하면 SR을 쓰는 분들은 9도를 쓰거나 뭐 10.5도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샤프트 무게는 똑같이 52g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레귤러거든요. 제가 보통 시타체에는 그 레귤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쓸 게 아니라 보통 그 뭐 저희 이병옥 골프랩에 오셔가지고 시타를 해보고 골프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S를 갖다 놓으면 그거보다 부드러운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귤러로 보통 이 시타체를 비치를 하는데 저는 SR 써야 되는데 저는 뭐 S 써야 되는데요 해도 막상 쳐보면 레귤러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투. 좋아요. 야, 샤프트가 이 45g 밖에 되지 않아도 쫙 받아주는 느낌.
진짜 지금 툭 쳤죠. 한 212 정도 나오고. 예. 그리고 자, 뭐 바로 때려보죠, 뭐. 딱 하고 좋습니다. 하고 야, 하이드로우, 하이 푸시드로우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번에는 정타는 맞지 않았는데 256. 이번에 정타 안 나가지고 아, 거리 안 나가면 어떡하지?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신기하다.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딱 마지막에 서 때려주는데요. 또 오, 이번에도 스트레이트, 거의 스트레이트 드로우. 그리고 네, 240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번 때려 볼게요. 거리도 한번 늘려 보고. 자, 푸시드로 때려 줬죠. 기가 막히게 이쁘게 만들어지네요. 여성용 클럽도 그렇게 잘 맞더니 남성용 클럽도 진짜 잘 맞네. 우와. 283. 283. 아이고. 사실은 제가 뭐 이 정도 거리를 뭐 쉽게 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진짜 그립 꽉 잡고 한번 푸시드로 쳐봐야 되겠다 했는데 런치 앵글도 한 20.7에 283이 찍혀요. 근데 레귤러인데 다 받아줘. 낮은 공 한번 쳐볼게요. 얘가 한번 로우 페이드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거 구현되면 얘 진짜 좋은 채다. 와, 보셨어요? 왼쪽 가다가 센터로 지금 떨어졌죠? 확실히 덜 떠서 뭐 강력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오, 뭐 구질도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고 그러니까 샤프트가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겁니다. 김효주 선수가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레귤러를 쳐보니까 약하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0m보다 솔직히 안 나간다. 솔직 비거리가 200m보다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레귤러를 쓰시고요. 220m보다 안 나간다라는 분들은 SR, 220m 이상은 그냥 S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클럽 길이가 길기 때문에 털리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45.75니까 약간 퉁퉁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치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부드러운 채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대로 200m까지 진짜 솔직 비거리 200m 안 된다. 레귤러 220m다 SR. 그리고 그 이상이다 무조건 S. S는 두들겨 패도 됩니다. 그래서 이존 GT 드라이버는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비싸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나오는 클럽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거보다 조금은 저렴하지만 이 완성도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는 제가 이존 GT 클럽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클럽이 하자가 생겨서 AS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다른 클럽에 비해서. 다른 데는 뭐 헤드가 깨졌네 뭐 샤프트가 부러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헤드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카본을 쓰는 클럽들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구성 좋고 완성도 완벽하고 그리고 클럽 밸런스 너무 좋고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존 GT 드라이버. 제가 뭐 다른 드라이버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치기 쉬운 드라이버니까요. 여러분 용기 내서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같은 성격으로 페어웨이 우드,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럽도 함께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클럽들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스윙몰에 들어오시면 드라이버 구매란에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까지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옵션을 걸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찾아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요넥스의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이존 GT 시리즈가 좀 미쳤습니다. 비거리 쪽으로는. 보세요. 보여드렸잖아요. 비거리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 평준화를 깨버린 녀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서? 아이언에. 아이언? 딴 데도 비거리 아이언 있는데 100만 원이 저렴합니다. 이준 GT 비거리 아이언은요. 일반 비거리 아이언보다 100만 원이 저렴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뭐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일단은 이준 GT 드라이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아이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리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성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다. 갑자기 막 이준지 드라이브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옥스윙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멤버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멤버십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